갑시다. 뮤지 스타트! 남자들 로고! 자꾸 있어, 자꾸! 또 앉아 있지 말고, 새끼야. 목이 다 셀라 그러네. 예, 여기서 이제 한 4일 동안 사람 없으니까 막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옥군형이 막 완전히 그냥 아주 세가지고 예,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가수들은요 노래를 원래 잘하시는 분들이지만 목을 보호한다고 예, 그 노래를 갖다 직접 하는 게 아니라 MR이라는 걸 틀어놓고 입만 빵긋하면 몇 백만 원 받았다. 우리는 씨발 뒤지라고 해봐야 3천원짜리여 타나 팔아줘. 세상에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고 예, 생긴 거는 저는 우리 집에서 노래를 제일 못합니다. 예, 우리 집에 저 가수 왕비비 예, 그리고 예, 우리 춘사품바 우리 다 있는데 예, 저는 그냥 사실 우리 집에 딸자면 제가 단장은 단장이지만 예, 그냥 양념 역할만 하고 있어. 그래서 듣기 거보고신 분들은요 그냥 원래 새끼가 생긴 대로 논다 하고 그렇게 봐주시면 돼.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러면 진또배기 목 푸는 차원에서 제가 한 곡 올려드렸는데 예, 그 우리 누나들 좋아하는 노래 미운 샤넬라는 노래 한 곡 올려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봐가지고 사람 한 두어서는 분만 더 오시면 제가 막 여기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뒤지라면 내가 뒤지지는 못하더라도 뒤지는 신용도 하고 예, 진짜 죽지는 못했고 예, 엎어지다가 엎어지고 자빠지라면 자빠지고 막 공연도 막 그냥 불효자는 옵니다. 네, 그 공연도 한번 올려드릴게. 그리고 막 어머님, 어머님이 살아 돌아오신다면 이 못난 자식의 머리털을 뽑아 어머님의 신발을 엮어드리고 어머님이 살아 돌아오신다면 이 자식의 갈비를 깎아 어머님의 지팡이를 만들어드리겠어요 어머니. 막 이런 것도 해드리고 자 노래 한 곡 주세요. 예. 자 그러면 예, 미운 차례 하고 예, 그거 좀 풀어야 돼. 제가 어제 너무 열심히 하고 오늘 이제 사람 없다고 조금 쉬었더니만 목이 갔어요 사실. 예, 자, 갑니다 미운 차례. 노래가 좀 숨을 얻어요.
이런 돈 있으면 그냥 가서 막걸리나 한잔 사다 주시지 그냥. 아유 그래도 고맙습니다. 예 이게요 뭐 그냥 쉽게 주는 것 같아도 큰 돈이에요. 어디 가서 이런 돈 쓰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 사실. 하여튼 제가요 이거 모아서 이 새끼들처럼 막 이상한 데 안 쓰고 막 뭐 사 먹고 그 짓을 안 하고 나는 이렇게 모아놨다가 저녁에 여자 사 먹을게요. 아니 뭐 그건 뭐 내가 알아서 사 먹는 거지 뭐. 자 미원산에 한 곡 올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다 좋아하시는 노래 제가 목 푸는 의미에서 한 곡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둘이서라는 노래가 있어. 사랑을 할 때는 꽃이 피고 헤어질 때는 예 뭐 저 한다는 노래 예 둘이서 문현주의 둘이서 한 곡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들을만 하죠. 앵콜? 야, 우리 또 어르신이 앵콜 해주시니까 또 힘이 나네. 그리고 꼭 돈을 줘서가 아니라 사람이 앵콜 해주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 보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해. 모든 놈 보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 잘해요. 모든다 모든다 하면 씨발 더 못해. 맞아 맞아.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둘이서 나는 노래를 불렀으니까 그저 엄마도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더 올려드릴게요. 괜찮죠? 네. 뭐 그냥 생기가 이렇게 생겼어도 우거지 밥통 같이 생겼어도 그냥 들어보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고 담아두지만 마셔요 그냥. 예, 저 새끼 그래도 먹고 살라고 열심히 한다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뭔 노래 하나? 도련님이라는 노래가 있어. 예, 그 도련님 그거 한 곡 주세요. 그 다음에 도련님 다음에 또 하나 나가는 거 있지? 그거 하나 더 줘. 예, 도련님. 가수는요 나와서 우리 다 아세요.
이게 나와가지고 뭐 좀 하려고, 예. 코로나 때문에 저 계속 지구적에서 꼼짝도 안 하고요. 제가 한 4개월 동안 그냥 둥글둥글 하다가 나오니까, 아우, 요 노래 몇 곡 했다고 힘드네. 벌써 이렇게, 예, 제가 이렇게 물이 막 질질 흐르는데, 하려면 어떻게 살까 걱정되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물이 많아야 좋아.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물이 좀 나와야 돼. 물 없는 거, 그건 뭐, 말랑 비틀어진 거 못 줘. 근데 물이 많아야 되는데, 밑으로 많아야 되는데, 씨발, 난 매 제가 입에 이렇게 나오네, 지금.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하나 들으신 분들은 웃어. 예. 그 이제 좀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그냥 저 새끼가 뭔 얘기하나. 그러다가 친구들 갖다 자다가 이제 웃어. 예. 우리 형님은 빨리 알아듣네. 밑으로 물 많아야 된다니까. 예. 하여간에, 예. 여자나 남자나, 예. 짝이 맞아야 그러고 또 사는 거고, 짝이 없으면 더 외로워서 일찍 죽는데요. 그, 우리 저, 어르신은 짝이 없으실까, 있으신가? 없으면 내가 하나 해주려고. 왕비비. 아, 비비비는 여기 형님이 찍어놨어요. 아. 예. 저분이 어제 와서 도장 딱 찍고 가더라고. 아, 이분이요? 이분은요, 저, 신랑이 네 개나 돼요. 예, 그래서 안 돼. 예, 없는 걸로. 저기, 저, 마스크 쓰고 있는 거, 저, 시원한 거, 저런 게 좋아. 자, 예, 어쨌든 간에, 내가, 사실, 여자는요, 나이하고는 상관없어요. 예, 여자 나이하고 상관없어. 그냥, 얼굴도 보면 안 돼. 마음을 봐야 돼. 얼굴이 이뻐야 여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이뻐야 여자예요. 맞아, 안 맞아? 그죠? 세상에 내가 이쁜 것도 하고 살아봤고, 못생긴 것하고도 살아봤고, 그리고 나이 적은 애들하고도 살아봤고, 18살 차이 나는 여자하고도 살아봤어. 그리고 나이 좀 있는 여자하고도 살아보고, 첫 번째 마누라가 나이 어린 거하고 살았거든, 내가. 그랬더니만, 잘 하긴 잘하더라고. 어머, 자기야, 사랑해. 애교가 채채 넘쳐. 그리고 돈 벌어서 갖다 주면, 어머나, 고마워, 자기야, 잘 쓸게. 이 지랄해요. 근데, 아유, 세상에, 저, 한 가지 뭐냐면, 다 좋은데, 돈 벌어 갖고 간 날은 거지랄하고, 못 벌어 갖고 간 날은 막 욕을 해요. 씨발놈이 집구석 왜 왔냐고.
어, 그거 막 두들겨 패더라고, 힘 좋으니까. 그래갖고 내가 성질 나가지고, 나이 먹은 거 하나 골라갖고, 나이 먹은 거 하고 살잖아, 지금. 예, 나보다 연상의 여인입니다. 예, 그게 저, 올해 몇 살이냐면요, 92살인데, 잘해줘, 나한테. 예, 이렇게 웃는 분들은 농담인지 아는데, 여기 누나는 놀래가지고, 예, 멍하게 있다가, 예, 자, 웃자고 한 얘기 웃자고, 예, 자, 한 곡 더 올려드릴게요. 신나는 노래로 한 곡 더 올려드릴게. 우리 저 내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야한 얘기도 하고 웃기는 얘기도 하고 막 한 7초 하나 봐줄게. 뭐 한 곡 듣고 싶으세요? 예, 좀 쉬운 걸로 해줘. 막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예, 뭐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 그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돼갖고 내가 연습을 안 했는데 그래도 해드릴게요. 한번 해볼게요. 해서 안 될 게 뭐 있어. 예. 근데 요래 두 분이 거래처신가 봐. 맞죠? 아니요? 그러면 누구세요? 옆집 오빠? 그러면 앞집 아저씨? 누구야? 그 누구 아니에요? 동생? 아씨 헷갈리네. 친구. 아 이렇게 친구. 그럼 여긴 뭐야? 아 이렇게 동생? 그 요 둘은 그래도 친구래도 남녀 이렇게 짝이 이거 뭐가 뭐 하자가 있나 보다. 없나 봐요, 남자가. 저렇게 저 이쁜 얼굴에 저 나이 돼가지고 혼자 댕기면 저거는 뭔가 하자가 있는 거야. 예, 남자가 안 붙는다든가, 아니면 성깔이 좀 지랄 같다든가. 예. 저기 제가 그러잖아. 얼굴이 이쁜데 제가요, 성깔이 더러워갖고 남자가 안 따는데. 예, 오로지 그 사진인가 뭔가 하는 그 새끼 하나밖에 안 달고 다니더라고. 아유, 능력도 없어. 옛날에는요, 여자나 남자나, 애인 있어야 돼. 요즘 애인 없으면요, 6급 장애인이라 그러잖아. 예, 자, 엄마, 준비됐으면 갑시다. 예, 우리, 그나저나, 진짜 혼자 사세요? 예, 저렇게 이쁜 사람이 혼자 사는 거 보니까 손발이 더러운가 봐. 저렇게 순진한 것 같아도 막상 살아보면 여자는 틀려요. 내가 저렇게 이쁜 여자하고 살아봤거든. 막상 지랄하지 말고, 씨발. 예. 자, 막걸리 한 잔. 나 이거 첫 번째 노래 나와서 잘 못 할지 모르니까 이해하세요.
그 저 영탁인지 지랄인지 그 새끼 나와가지고 막 이런 거 부르고 그 다음에 또 그 저 1등은 놈 그 누구요 그거? 영웅이 그거 나갖고 뭐 씨발 엘리베이터 안에서 뭐 그, 아니 뭐더라 제목이 엘리베이터보다도 사다리라 그랬나? 엘리베이터요? 그거 불러갖고 또 그거 오면 또 그거 하라 그랬지. 또 뭐 송가인이 뭐 또 어? 그 아유 우리는 막 옛날 뽕짝밖에 몰라. 막 그냥 눈물 젖은 두만강 홍도야 울지 마라 아미새 시방새 십새 뭐 이런 거 옛날 노래만 잘하는데 요즘 거 막 트럭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아주. 와서 막 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는 없지. 그 얘를 갑자기 막걸리 나와갖고 또 막걸리 했지. 다음에는 시발 양주 나올 것 같아. 응? 그 이번에는 그러면 그 이왕 나오기 전에 예, 그 저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예, 우리 임영웅이 노래 있죠? 그거 내가 한번 어제 연습했거든요. 어제 예,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거 잘 모를지도 몰라. 누나! 누나! 씨발 앉았죠. 사람도 없는데 자꾸 돌아다니지 말고 아우 여자들이 다 저 모양이야. 말고 엘리베이터 예, 아유 여또 팔아주시고 예, 아유 하여튼간에 예, 여또시는 분들은 코로나 안 걸립니다 진짜 예, 그 메리스 때 우리가 이제 공연을 하고 다녔는데 이 여시 그거하고 어떻게 맞나봐 그래서 메리스 걸린 사람도 이걸 먹었는데 예, 없어지더라는 거야 진짜 그래서 예, 코로나 걸린 사람도 먹으면 되나 싶어가지고 연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기 저 새끼 저게 코로나 걸려갖고 예, 확진됐거든. 그래가지고 막 열이 막 39도 막 올라가고 막
뒤지기 막 일보 직전에 엿 딱 먹고 일어나가지고 저 퇴원했잖아. 예, 진짜. 예, 엿 먹으면 그렇게 좋아. 예. 아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저 새끼가 빨랑거리고 안 다녔어야 되는데 빨랑거리고 돌아다녀가지고 코로나가 또 왔어요. 어디에 왔냐? 저 새끼는 그 민재 코로나가 와가지고, 예, 그래갖고 저 마누라한테 쫓겨났어. 자, 예, 이번에는 이제, 예, 이렇게 됐으니까 사실 엿 팔면 안 되는데 제가 이따가 엿을 팔라고 했거든요, 사실. 예, 근데 엿을 팔았으니까 좀 맛있게 좀 드시고, 예, 노래 한 곡 돌려드릴게요. 뭐, 얘기하세요. 뭐 얘기하려고 그랬잖아. 뭐 신청곡 하시라고 신청곡 하시고, 뭐, 형님 뭐 듣고 싶은 거 옛날 노래 하나 해드릴까요? 막 요즘 막 엘리베이터 이런 거는 뭐 좀 그렇잖아. 그럼 옛날 걸로 하나 해드릴까? 저희는 이거 촬영을 계속해야 되나요? 아니요, 안 해도 돼요. 아, 노래 한 곡씩 하고 싶어서. 아, 그때는 또 여기 이분들이요. 잠깐 꺼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자, 네, 노래 한 곡 하고 싶으세요? 예, 그래요. 그래, 잘하면 또 혹시 알아 또. 예, 저 씨발 이거 잘라버리고 각자리 시켜드릴지. 아, 우리 진짜 잘하는 사람 구하는데. 예, 저번에 하나 썼었거든. 썼는데 이게 와갖고 손님으로 구경 왔다가 노래를 딱 부르니까 이게 좀 낫더라고 그래서 그냥 보내버리고 이걸로 썼어. 그 오늘 또 이 잘하면 이거 씨발 잘라버리고 설치 몰라요 제가. 예. 감사합니다. 예. 그 저 마이크 하나 주세요. 마이크 저 예, 하나 주시고 예. 요거는 이제 모자이크 처리 좀 해주세요.